근데 팔 폼이 제일 많이 됐다. 네. 완전 삼두만 딱 하니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삼두가 100% 수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지까지. 그 삼두 운동할 때 네. 이 케이블로 할 수 있는 게 프레스 다운. 프레스 다운. 밑으로 그냥 누르는 거. 네. 그리고 익스텐션. 네. 이 축으로 이렇게 접었다 뺐다 하는 거. 네. 나는 이게 두 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여기서 그냥 팔꿈치 포지션 상관없이 이렇게 밑으로 눌렀다가 네. 내리고 눌렀다가 이거. 네. 이거랑 또 하나는 이렇게 익스텐션. 아. 접었다 뺐다. 축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건 축으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그냥 밑으로 누르는 거고. 네. 이렇게 두 개. 야, 이거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선으로 네. 이게 그냥 수직으로 움직일 거야. 이 기준으로 이 수직으로 움직인 네. 거고. 얘는 프레스 다운. 네, 프레스 다운. 그냥 이름 그대로 프레스 다운이고 네. 이거 두 번째 익스텐션은 네. 여기 팔꿈치를 축으로 축이 딱 있다 네. 생각하고 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건 약간 사 뭐라 해야 되나 포물선이라 해야 되나? 네. 원운동이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콤파스 딱 찍으면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움직인다. 네. 그런 것처럼. 프레스 다운 같은 경우는 좀 무게를 좀 드는 편이고 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끝까지 쥐어 짜는 운동이거든요. 두 개가 조금 달라.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네. 이건 생각보다 좀 양호하신 편인데 네. 일단은 지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안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단 펴보세요. 펴고 다 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안으로 쭉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오죠. 아... 그 다음 이제 할 때 이렇게 쭉 따라가요. 너무 많이 따라갔다. 오케이. 네, 조금만. 네. 그 다음 쭉. 여기까지 네. 힘 들어요. 네. 꽉 쥐어 짜봐요. 쥐어 짜봐요. 스톱. 그거 잡고 그대로. 아까랑 똑같아요, 이 누나. 쥐어 짜고, 풀지 말고. 뭐야, 이거. 뭐 하나 뽑아지는 소리 하는데? 스톱. 자, 그만. 이렇게 많이 되면 안 돼요. 아. 그래,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이 된다는 자체가 지금 아... 어딘가 다 날리고 있어. 그, 날리는 거구나.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팔을 덜 폈어요. 이 안바 나가는 정도로 꺾어야 돼, 팔을. 스스로. 셀프 안바, 셀프 안바. 응, 그렇지. 와, 수축감이 다르네, 진짜. 응. 더. 내가 볼 땐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응. 응. 이쯤에서 다 편 상태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또 놓을 때 엄청 충 높잖아. 자, 두 개만 더. 하나. 한 개 더. 오케이. 오. 되죠? 제가 다 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20% 더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안 받아갈 정도로 꺾어야 돼. 아, 스스로. 꽉! 이런 느낌으로. 한 개 더. 아, 예,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아까보다 영 몸 살인데. 아, 너무 아파요. 네. 5kg 올라가서 그래요. 5kg 올라갔구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프레스 다운 할 건데. 네. 프레스 다운은 그냥 여기서 무게 중심 좀 앞으로 가서. 네. 여기서 그냥 팔꿈치 벌러도 쳐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그냥 밑으로 그냥 누르고 이렇게. 무조건. 네. 그냥 접었다 폈다 해주면 돼요. 다리 조금 벌리고 네. 가슴 너무 내밀지 말고 네. 어깨나 추고 팔꿈치 돌리고 밑으로 눌러요. 더 짜봐요. 더 갔네. 갔어. 아 너무 아파. 어우. 이거는 팔의 기준으로 두면 안 되고, 이 와이어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와이어가 수직으로. 네. 그렇지. 더 찢었자. 더. 조금만 더 좁게 잡으면 좋겠다.
자, 진짜 세 개만 정성스럽게. 하나, 잡고. 둘, 잡고, 마지막 개. 마지막 개. 쭉. 오케이. 뭔가 딱 내리는 순간, 고통이 막, 딱, 짜라라라라 들어.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완전 마비 온다니까. 어휴. 이거는 조금 비교적 무게를 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는 관절들이 많으니까. 네. 약간 다중관절 운동처럼 잘 힘쓰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 짜고 풀 때 여기서 딱 바뀌는 순간 있죠. 거기서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손바닥으로 눌러야 돼. 밑으로. 일로 눌러, 일로. 눌러서 쳐야지. 손바닥 눌러. 아, 여기. 이쪽. 그리고. 저 두 개만 더. 한 개 더. 오케이. 갔다요, 진짜. 네, 끝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한 6세트 했는데 거의 끝났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네. 이제 이렇게 기본 운동으로 하면은 많이는 안 돼요. 와. 한 번에 세게 가야 돼, 한 번을. 이번에. 네, 한 세트로도 세게. 와. 근데 그 세게라는 게 무게를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개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 누적시키는 거. 아,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거. 더. 우. 자, 세 개만 더. 하나. 에, 너무 대충 한다. 둘. 마지막. 오케이. 근데 팔 폼이 제일 많이 됐다. 네. 아, 진짜 그냥. 아, 다른 운동을 완전 새로운 운동을 네, 네. 완전 새로운 운동. 안 쓰던 방식에 이제 완전 삼두만 딱 하니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삼두가 100% 수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지까지. 내가 봐도 처음에는 가다 말더라고. 거기서 내가 볼 때 한 점 더 높일 수 있는데. 끝까지 가야 돼. 특히 삼두 운동은 더. 제가 이걸 진짜 배워보길 잘했던 게 저는 당연히 덮힌다고 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덮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덮힐 수 있는데 진짜 이거 두 개만 잘해도 웬간한 그 팔 운동 다 돼요. 그러니까 웬간한 팔 수준 이상은 다 만들 수 있어요. 무게를 거의 뭐 애기 무게 수준해가지고 거의 끝났는데 진짜 운동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다른 방식으로 본 겁니다. 원래 하던 방식, 원래 운동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하던 방식이고, 저는 아마 제가 따라하면 저도 못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방식이니까, 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몸을 키울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운동 스타일들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홍서 형님한테 배운 이 운동들을 다른 운동에 적용해 보면서 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리고 뭐 거의 컨텐츠를 받아간 공짜 PT를 받은 느낌이라서 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기 오늘 저기 파워 리프팅을 하면서도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방식이잖아요. 네. 이 다른 방식 운동을 또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알려드렸고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